산업 강요와 폭언에 시달리던 산업기능요원 김모 씨. 김 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을 묻기 위해 병무청을 찾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받았습니다.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지니 문제를 덮어두라는 말이었습니다. 뭐 출근하는 건 나의 당신의 뭐 마음이고 그렇지만 뭐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병무청은 사실상 신고를 해도 개선할 수 없는 실태를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다른 지방청에서도 그런 사유로 전직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아마 업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난항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다. 그런 식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산업기능요원의 불성실한 근무를 감시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데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 3년간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태점검을 통해 산업기능요원들이 당한 부당노동 착취를 해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. 근로 감독하는 것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병무청에서 그런 권한이 없죠.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산업기능요원들. 이들을 관리하고 지켜줘야 할 병무청이 업체들 편만 들고 있는 사이 산업기능요원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